네, 안녕하세요. 모아뮤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랍 투 보이싱 4번 줄, 3번 줄, 2번 줄, 1번 줄을 활용하는 메이저 스케일에서 잡는 법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부터 가는 거는 C메이저 7은 이거였었죠. C미솔도, 그쵸? 그리고 이 C가 반음 떨어지면 7, 3음이 반음 떨어지면 마이너 7, 또 반음 떨어지면 5음이 반음 떨어지면 마이너 7 플랫 5, 그 다음에 얘가 반음 떨어지면 디미니시 7, 그쵸?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은 이 폼이죠. 메이저 7, 요 폼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 지금 C 메이저 스케일 안에 들어있는 미죠. 근데 얘가 7인 건 F 메이저 7입니다. 미라 도파 F 메이저 7. 그러면 G7, 우리 G7 여기 있죠. G7 A마이너 7, A마이너 7, A마이너 7, B마이너 7 플랫5, C메이저 7, 아까 잡았던 D마이너 7. 이건 지금 다 7음이 베이스인 드랍 투 보이싱이죠. E마이너 7, 그쵸? 다 이 폼 많이 쓰죠 우리가. E마이너 7, 그 다음에 F마이너 7, 다시 E마이너 7, D마이너 7, C메이저 7, C메이저 C 온 B가 되겠죠. 콘데임으로는 그 다음에 B마이너 7 플랫5, B마이너 플랫5 온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마이너 7, 그쵸? A마이너 온 G, G7, 그쵸? G 온 F, F 온 E, 그쵸? 다시 F메이저 7, G7, A마이너 7, B마이너 7, 플랫5, C메이저 7, D마이너 7, E마이너 7, F메이저 7, E마이너 7, D마이너 7, C메이저 7, B마이너 7, 플랫5, A마이너 7, G7, F메이저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자, 루트부터 가는 모양이 있었고, 루트부터 가는 모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음부터 가는 모양이 있었고, 5음부터 가는 모양이 있었고, 7부터 가는 모양이 있었죠. 각각 얘네들을 다 1도로 놓고 계산을 해서 1메이저 7, 2마이너 7, 3마이너 7, 4메이저 7, 5, 7, 6마이너 7, 7마이너 7, 플랫5,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오는 걸 순서대로 쭉 적어놓고 쭉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루트니까 2마이너 7이죠. 미니까 2마이너 7, 그리고 이 미가 3음이 되면 C메이저 7이 되고요, 미가 5음이 되면 A마이너 7이 됩니다. 라도 미솔이니까, 그쵸? 그걸 드랍 투 보이싱을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가 7이 되면 F메이저 7, 파라도미. 그래서 이렇게 드랍 투는 이렇게 잡았었죠. 네.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E마이너 7, F메이저 7, G7, A마이너 7, B마이너 7, 플랫5, C메이저 7, D마이너 7, E마이너 7, D마이너 7, C메이저 7, B마이너 7, 플랫5, A마이너 7, G7, F메이저 7, E마이너 7.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음이 되니까 C메이저 7, D마이너 7, E마이너 7, 다 3음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F메이저 7, G7, A마이너 7, B마이너 7, 플랫5, C메이저 7, B마이너 7, 플랫5, A마이너 7, G7, F메이저 7, E마이너 7, D마이너 7, C메이저 7, 그
그 다음에 5음이 되면 이제 A마이너7이 먼저 오죠. 그럼 그 다음이 B마이너7 플랫5, C메이저7 다 5음이 베이스 형태죠. D마이너7, E마이너7, F메이저7, G7, A마이너7 다 5음이 베이스입니다. A마이너7, G7, F메이저7, E마이너7, D마이너7, C메이저7, B마이너7 플랫5, A마이너7. 그 다음에 이제 얘가 7이 되니까 파라도미, F메이저7이 먼저 오는 거죠. G7, A마이너7, B마이너7 플랫5, C메이저7, D마이너7, E마이너7, F메이저7, F메이저7, E마이너7, D마이너7, C메이저7, B마이너7 플랫5, A마이너7, G7, F메이저7. 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네. 다이어토닉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연습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5번 줄 루트로 하는 드랍 투 보이싱, 그 다음에 6번 줄 같은 경우는 드랍 3로 해서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 배운 그 방법대로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예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기억력을 되살리시고, 나중엔 사실 이 동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 계속 꾸준하게 제작을 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써 드랍 투 보이싱 1, 2, 3, 4번 줄에 의한 다이어토닉 세븐스 코드에 대한 연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